육군 종합행정학교가 31일 87기 법무사관 임관식을 거행했습니다. 35명의 신임 법무장교들은 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 7주간 군인화 과정을 거치고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익혔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군인의 길은 책임과 희생, 봉사가 요구되는 힘든 자리라면서 법조인의 자부심과 애국심으로 군 무형 전력을 극대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제 어깨에 달게 된 계급장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무장교로서 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군 인권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명의 신임 장교 중 31명은 중위로, 장기 복무자 4명은 대위로 임관했으며 육해공군 각급 부대에서 군 기강 유지와 군법 질서 확립을 비롯한 장병 권익과 인권 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